넉넉한 가을입니다. 밤이 익었고요. 제피도 따서 제피도 이렇게 제피기름 두부 구울 때 넣으려고 좀 따놨어요. 가을의 넉넉한 아침이에요. 아, 이제는 물소리가 시원하긴 하지만 싸늘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지난 5월달인가요? 옥수수를 심었죠. 옥수수를 심어서 아주 늦옥수수로 먹으려고 놔뒀어요. 저는 이 옥수수 밭에 농약도 치지 않고 화학비료도 주지 않은 그런 밭에다가 이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가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옥수수 맛을 즐기려고 전혀 화학 비료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옥수수가 너무 탱글탱글하게 너무 아주 잘 열렸어요. 옥수수는 굉장히 작아요. 옥수수는 작은데 아주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정도, 이렇게 작은 정도이고요. 옥수수가 절대 크지를 않아요. 크지 않게 제가 했는데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로 열리는데 이 옥수수 맛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맛보았던 그런 옥수수를 완전히 그대로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옥수수를 이제 다 땄고요. 이 옥수수가 얼마만 하냐면 이따만 해요. 이게 옥수수가 다 이게 다 자란 거예요. 근데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옥수수를 지금 까서 제가 여러분에게 삶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집 토끼입니다. 오늘은 저 토끼를 촬영을 해서 어떤 노래로 여러분에게 아침을 맞이해야 될까요? 혹시 저 옥수수 아니 토끼랑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아침에 제집 주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제가 옥수수를 까서 찌러 갈게요. 찌러 갑니다. 아니 그 시원하지. 자, 옥수수를 잠깐만. 여기 내가 먼저 찍어. 카메라맨 돼. 이렇게 옥수수를 말리고 있어요. 얘는 씨앗입니다. 씨앗.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네요. 안개가 자욱해요.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저의 자두밭. 자두밭이에요. 호박들이 이제 익었나요? 호박들이, 얘네들이 단호박이에요. 쪄먹는 단호박인데, 아마 단호박이 이파리 사이에서 주렁주렁 열려서 익어가고 있어요. 안개가 촉하네요. 저랑 같이 달려가는 백구. 옥수수를 저렇게 아주 옛스러운 옛 맛이 날수 있는 그런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자욱하게 안개 낀 이런 아침을 맞이합니다. 웰빙이죠. 건강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치유입니다. 치유. 이렇게 치유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 저는 오늘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들입니다. 아, 감국이 피었네요. 이 물가에 이렇게 감국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노란 감국이에요. 노란 감국이고요. 아, 여기에 돼지 감자도 좀 있으면 이제 캘 때가 다가오겠죠. 아, 감국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 감국은 꽃을 따서 말리면 감국차가 아주 굉장히 두통이나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상큼함을 주는 그런 향이죠. 아, 안개가 자욱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아, 안개가 자욱합니다. 저는 옥수수를 또 찔러 이제 찢어서 여러분에게 옥수수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산골의 삶을 영위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제가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600평씩 잘라서 분양을 합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이고요. 010-2094-7271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양해드리는 땅은 북동리 88-1, 88-2, 88-3, 88-4, 88-5 그리고 여기 이 자두밭은 750평인데 86이에요. 북동리 86. 네, 저에게 연락주세요. 이 압력밥솥에서 옥수수가 쪄졌어요. 옥수수는 뭐니뭐니 해도 압력밥솥에 찌는 게 가장 맛있어요. 밤이 아주 넉넉합니다. 자, 이제 꺼내볼까요? 옥수수를 꺼내서 먹어봐야 되겠죠. 익었을까? 옥수수가 과연 어떻게 익었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오! 우와! 이 노란 빛깔! 이야! 이 노란 빛깔!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예. 이렇게 노란 빛깔 얘가 최고거든요. 옥수수가 이렇게 노랗게 익은 게 가장 맛있어요. 얘가 이렇게 쥐씨알이만 하잖아요. 조그만한데 얘를 여기다 놔뒀다가 제가 지금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먹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건집니다. 옥수수 좀 이 노란 색깔 보세요. 이 옥수수가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노래요. 이렇게 쪄졌을 때 노란 빛이 나야 돼요. 노란 빛이 나야지만 아주 맛있는 그런 옥수수가 되거든요. 와. 이 압력밥솥에다가 이렇게 찌면 이렇게 맛있게 쪄져요. 이 옥수수가 작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쥐씨알이만하게 조금만 해도요, 얘네들이 참 맛을 우리에게 보여준답니다. 이 옥수수는 올해는 거의 판매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없어요. 근데 이 옥수수를 나는 꼭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은 저희 집으로 달려오시면 돼요. 제 집 주소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제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고 그 번호로 전화하시고 그 주소로 오시면 이 옥수수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냉동을 시켜 놓을 거거든요. 옥수수만 드시러 오시기는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이 옥수수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꼭 해보고 싶은 건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옥수수를 제가 했고요. 아이가 식었어요. 얘를 한번 먹어볼까요?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
이렇게 작기 때문에 먹기가 아주 좋아요. 이거 이거 맛이 너무 맛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네. 말을 할 수가 없어. 일단은 조그만한 게 먹기가 잘 좋잖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이렇게 조그마한 송이를 한 번씩 이렇게 먹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옥수수 물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버리지 말고 이건 드시는 거예요. 옥수수 삶을 때 설탕을 넣거나 유수가를 넣거나 소금을 넣고 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뜨거운 게 얘네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니 어렵잖아요. 이게 좀 뜨겁지 않은 거. 이 맛이야. 이 맛이에요, 이 맛. 이거는 아마 농림식품부에서도 와도 아마 이보다 맛있는 옥수수는 없다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